해군사관학교 76기 가입 교생도들이 점점 군인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수중 훈련 현장을 담았는데요. 그 모습 지금 만나보시죠. 3주 훈련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해군다운 훈련을 시작한 가입교 생도들. 그 첫 번째 시간은 생존 수영입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전우회로 극복하는 건데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제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걱정됩니다. 이들의 걱정과는 달리 재빠르게 생존 수영을 몸에 익힙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회사 가입교 전 수영을 전문가한테 배워온 겁니다. 스포츠 센터 가서 단기 숙성반이라고 5명 정도 팀을 꾸려서 짧은 시간 내에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영 강습만 조금 들었었고, 삼촌이 수영을 좋아하셔서 삼촌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가입교 전부터 이들의 해군 사관학교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이어진 이함 훈련. 지상 5m에서 떨어지는 위험한 훈련인 만큼 교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되는데요. 가입교 생도들이 비상 이함 훈련을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물에 곧바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듣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는 게 최고죠. 가입교 생도들은 자신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이함 훈련을 준비합니다. 김현우 생도 이함 준비 끝! 걱정했던 것보다 다들 잘 뛰어내리는 것 같죠? 가입교 생도들은 입을 모아 떨어지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언제 올해 도착하지 하는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서 그 생각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어때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는데 뛰어내린 것 같아, 잘 뛰어내려서 조금 뿌듯합니다. 가입교 훈련 거의 이제 막바지 왔는데 훈련 받아가면서 제가 조금씩 군인이 되어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신승현의! 가입교 생도들에게 비상 상황에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능력과 용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훈련에도 가입교 생도들은 지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교관의 호루라기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수를 하고 거침없이 물살을 가릅니다. 3주를 기다린 끝에 해군다운 훈련을 한 가입교 생도들. 오늘 정말 물 만난 것 같죠? 수영장이 아닌 바다에서 펼쳐지는 가입교 생도들의 훈련 모습,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